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1인 기업의 강의 시리 중에서 회사를 나오는 시점은 언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 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 찍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1년이 조금 더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번 연도에 세웠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을 한 지는 이제 1년이 채안 됐죠. 예, 1년이 좀안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죠. 딱. 그런데, 이번 1년 동안에 이제 회사를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많은 이제 불안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할까? 어떤 강점을 가지고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뭐 시점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의외로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성과를 얻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 강의는 이제 회사를 끝까지 다니시면서 나는 임원까지 했겠다, 아니면 이제 회사 지금 현재 다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좋은 캐리어를 쌓겠다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 동영상은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자신이 정말로 1인 기업으로 어떤 혼자 자신만의 가치를 좀더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회사를 나올 때 제일 먼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 월급이죠. 이제 월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회사 나와서는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1인 기업으로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자체가 매출이 모두 다 월급입니다. 물론 이제 1인 기업으로 하면서 그 매출에서 쓰는 어떤 뭐 용역비, 별도로 용역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선은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썼던 비용들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월급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매출에 대한 월급에서 내가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것인데,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이제 월급을 계속 이제 받는 거죠. 한달뭐 20일 기준, 네, 20일 기준이라고 할게요. 20일 기준으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는 그런 보상들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나와서도 당연히, 당연히 뭐냐면은, 이런 월급 수준 정도의 수익 구조가 생겨납니다. 월급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버는 수준, 회사에서 버는 수준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월급에 의해서 월급 수준만큼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낮은 생활을 더 바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월급에 맞게 생활 수준이 월급이 높아졌으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월급이 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은 거기에 맞게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올 때도 자신이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익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나온다고 자기가 이에 그 마음을 먹었으면은 바로 나는 이 일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은 바로 일을 할수 있을 거야.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수익 구조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시장을 조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처음에는 하게 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리랜서로 했을 때 내가 누구하고 연결을 해서 또 얼마 정도의 일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일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의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일정 관리들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일을 자기한테 주진 않거든요. 누군가가 자기 찾아와가지고 일을 해보겠냐 그런 제안들은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일을 모두 가져온다고 해서 나한테만 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게 회사에서는 이제 한달 20일 기준으로 계속 하는데, 내가 요거를 10일 정도만 핸드고 불구하고 내가 월급 수준 이상으로 받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은 좀더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그 시간만큼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됐고 나는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도전을 할 만합니다. 사실 저는 저도 10년 넘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차리다 보니까 한번 뭐 이 나이 돼도 한번은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좋은 수익 구조를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요것들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이제 뭐 자신이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나는 아우 내가 1인 기업을 해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익 구조들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도 중요하고 그다음 미리 나온 사람들 대표님들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뭐 2년이 되면 그 대표님하고 어떠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뭐 무조건 다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렇게 회사 나오기 전에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 대표님들하고 주위에 있는 이제 뭐 미리 했던 분들하고 아니면 업체들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뭐 좋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면 한번 그러면 일을 한번 줘볼까 아니면 같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 정도나 지금 현재는 같이 일을 하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사실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만약 강의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제 케이스죠. 제 경험인데 만약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필이나 어떤 책을 쓰면 아무튼 지필 뭐 인쇄 아니면은 뭐 강의 연구과제 뭐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제 강의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의를 해보더라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모이는지 자기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료 강의를 모이는 사람 수를 보고 그 중에서 약 한 뭐 한 10% 20% 정도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되거든요. 다 전환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사실은 월급 수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월급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최소한의 투입이 됐을 때의 월급 수준으로 버는 것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회사에서 주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가로 뭐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신 분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회사에서 주는 비용들은 뭐 복지 같은 것이 뭐 많이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실제 한 달에 정말로 많게는 몇백만 원에 추가로 드는 돈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월급 이외에도요. 왜 그러면 이제 뭐 사무비용 같은 것도 있고 컴퓨터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 같은 거, 연금 같은 거, 예, 국민연금 뭐 근로에 관련된 4대 보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50% 정도 또 더 이제 포함을 해서 주는 것이고 기타 휴가 했을 때 뭐 1년에 15일 정도, 예, 그, 연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한 달, 15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뭐, 이렇게 빼고 휴가, 뭐, 이렇게 휴일 포함해서 가면 한 달인데, 그 동안에 월급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한 달 월급을 그냥 주는 건데,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도 이제 몇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정말 생각 이상보다 이 보험비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들죠.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몇천만 원 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월급 수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한 달 동안에 뛰는 곳에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발생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알파들을 만들어서 내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도. 물론 그냥 나머지 시간은 내가 예전에 법문 만큼 하고 그냥 이렇게 쉬면 되겠다. 그냥 뭐 낚시하러 가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일이 갑자기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월급 수준으로 벌었던 그 돈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 내가 뭐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때 외에는 내가 부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이렇게 구조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큰 고정수입입니다. 큰 고정수입이라는 것은 내 장점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 수입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위에서 말했던 그 월급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고정 수입들을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익 구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이 정도인데 내가 한 10일 정도 한다면은 큰 고정 수입이 생기겠다. 혹은 어떤 변수가 조금 단가를 낮게 받더라도 내가 한 15일 정도 일을 하면은 충분히 월급 정도 수준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고정 수입 같은 거를 계획을 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수입을,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부수입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수입이라는 것은 이 고정 수입에서 했던 일을 하면은 사실 지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계속 해가 넘어갈수록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회사에서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고정 수입이 또한 또 다른 시간까지 또 굉장히 큰 그 집중적인 시간을 다 여기에다가 몰아서 쓰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생활 통해서 하루 종일 그 익숙해진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겨워서 나왔던 부분들도 있을 건데 또 그거를 더해야 하거든요. 이게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8시간 중에서 2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요령을 부리면은 월급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팀장님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 시간을 보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이게 계속 집중을 해야 합니다. 뭐 8시간이면은 정말로 8시간 내내 요 일에서만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계속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장점을 살 수 있는 것에다 집중을 해가지고 고정 수입을 만들고 나머지 일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가 정말 회사에 나오면은 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만약 내가 뭐 지겹도록 회사에 내에서만 막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는데 나는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하면은 해가지고 기반을 잡으면 좋지만은 내가 강의라는 것의 기반은 아직은 잡히지 않았지만은 나는 정말로 이게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러면은 주말을 이용하든 저녁을 이용하든 아무튼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해보는 거죠. 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무료로 하든 아무튼 정말로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씩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짜잘하게 했던 뭐 3개를 했던 아니면은 뭐 4개를 했던 정말 많으면은 이 부수익 구조가 10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짜잘하게 모이면은 나중에는 이 고정 수입보다 더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했던 큰 수입을 잡는 것이 만약 여기로 전환이 되면은 당연히 현재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시간을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의 장점을 살렸는데도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월급 수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게 자기가 나와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도전하면은 괜찮죠. 도전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비용은 들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게 생활하는 최소한의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가정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압박이 오겠죠. 그래서 그 자기의 장점, 자기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수익구조를 처음에는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오실 때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여기다가 사무실을 세우면은 사무실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뭐 보증금은 얼마 있고 혹은 어떤 임대를 했어요. 내가 건물에서 내가 혼자 있을 아니면은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도 드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고정 비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몇 명 뽑는다고 하면은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처음부터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어떤 스타트업 아니면 창업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만약 여러 사람들과 내가 일하겠다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고정 비용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고정 비용이요. 사무실 하나만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인 기업으로 나와가지고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큰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공간도 필요하고 내가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외부 강의가 들어오면은 거기 가지고 그냥 강의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년 동안 사실 제 비용을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실제 그 1년 동안 어디에서 이제 임대 비용을 주고 나 여기 사무시겠다 그런 데는 없었고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한 2-3일 정도는 집에서 하고 정말로 이제 일이 너무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는데 카페도 최근에 조용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엔 스타벅스가 또 좋았는데 스타벅스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주위에 많은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저희 집 근처에도 이제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방학 아니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오히려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때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할 때도 이제 자기 아지트처럼 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도 비용이 수차례 듭니다. 이게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죠. 카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계속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차 마시는데 뭐 3-4천 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또 중간에 이제 밥 시간 정도 되면은 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토스트 같은 거 하나 먹든지 빵 같은 거 하나 더 시켜 놓은 게 어리버리 여기에서도 하루에 카페에서도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써요. 뭐 밥값도 들고 뭐 밖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공동 오피스가 있죠. 이 공동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고정 좌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좌석 비어있으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싼 데는 25만원 정도, 30만원에서 25만원.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 좀 비싸요. 거기는요. 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인 쪽 들어가는 데는 5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비용을 하셔가지고,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임대는 처음부터 임대.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을 크게 임대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일이 막 정말로 몰아쳐가지고 이거는 나 혼자 못하겠다 누군가 아르바이트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다면 정말로 행복한 일이죠. 그때는 임대업 뭐가 필요 없죠. 그냥 뭐 돈 빨리 벌으셔가지고 차라리 사셔도 괜찮죠. 구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공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비용이 안 들었냐면 저하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그 교육센터에서 다행히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거기에 있는 빈자리 있으면 빈 강의실 있으면 거기서도 가끔씩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강의하고 바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했고 저도 뭐 그 강의 대외 강의 있을 때는 계속 움직이니까 어차피 뭐 계속 움직이면 그 학원에서 아니면 그 뭐 이렇게 기관에서 그냥 있다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렸다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업 디지털 노마드가 그 이야기잖아요. 계속 이제 어느 공간에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1인 기업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강사들도 이제 직원 형태로 있기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들은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같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여러 가지 더 있어요.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뭐 수십 가지 되겠지만은
제가 1년 동안 느낀 것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좀 계획이 잡히고 이렇게 명세화를 시켜야만이 자신이 정말로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시점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익구조를 만들고 나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충분히 테스트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를 뭐 지금 현재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쓰는 카페나 그런 것들 경우에도 한 7년째 됐거든요. 7년차 됐고 그 다음에 한 5,000명 이상 정도의 그런 인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강의들도 한번 주최를 한번 해보면서 테스트배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수익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책 같은 경우는 인쇄에 조금 나오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외부 대외적인 어떤 강의 같은 거 짧게 할 수 있는 주일에 할 수 있는 주말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자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난 뒤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면은 이제 더 고민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회사를 나오는 시점은 언제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히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